혼자서 하다 보니까 블랙홀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아이고 때라 사실 그래서 밴드를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밴드를 하면 이제 블랙홀에서 꺼내줄 사람이 생기는 거고 제가 또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멋진 밴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 꼭 제가 붙어서 1등까지 가보겠습니다. 뭐야? 아, 아주 짜임새 있는 구성이에요. 기타 팀입니다. 네. 뭐야? 저건 제가 봤을 때 김수롱 씨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건 제가 봤을 때 김수롱 씨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어, 갑자기 또 시크하게. 저건 100% 수롱 씨 아이디어예요. 멋있다, 내리면. 저희 팀은 지난 2라운드에서 긴 머리 드러머 까야를 울리며 시청자들의 감성도 자극한 힐링 보이스. 기탁 씨가 프론트맨입니다. 그리고 기탁 씨가 영입한 멤버들. 자, 이분은 슈퍼밴드 2 참가자들 사이에서 영입 1순위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인간 베이스 변정호. 어우 섹시. 변정호 미모에 물이 올랐어. 2인조에서 3인조 그리고 급기야 4인조가 됐습니다. 프로듀싱부터 건반 코러스까지 다재다능한 드러머 김수롱. 첫 소절부터 분위기를 압도하는 희소성 있는 목소리 보컬의 임윤성. 와 이건 진짜 세. 자, 네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프론트맨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 2라운드 패배의 쓴맛을 봤다는 점입니다. 아주 도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드시 오늘 1위를 하겠다라는 예,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변정호 씨가 제가 듣기로는 프로듀서 오디션 때부터 그렇게 기탁 씨랑 함께 팀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면서요. 어떤 매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저는 진정성 있는 노래를 하는 사람을 언젠가는 운명처럼 만날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었는데 네. 딱 기탁 씨를 보자마자 아 내가 찾던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푹 빠졌네요. 기탁 씨는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계속 얘기 적응이 됐어요 지금. 적응이 될 정도다. 좋습니다. 자, 이분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한 분이 굉장히 가슴 뛰며 설레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윤상 프로듀서님, 지금 윤상의 남자가 두 명이 있어요. 기탁 씨, 변정호 씨. 네. 마음을 뺏고 뺏기고 어떤 기대를 안고 보실 건가요? 저의 갈대 같은 마음을 한쪽 방향으로 계속 기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다른 쪽으로도 막 흔들렸었거든요. 에이조에서. 다시 이 정도면 갈대가 아니라 예, 이쪽으로 예. 예, 다시 눕고 싶고요. 거의 원양어 선수 중 아무바다나 막하고 있어요. 예, 목적은 확실하니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음을 이쪽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예, 두 분 특히 열심히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수롱 씨 드디어 이제 보컬리스트와 함께 연주하는 행복합니다. 그 드럼을 볼 수 있어서 제가 다 행복하고 정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보컬이 있는 밴드를 정말 너무나 이제 간절하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미안합니다. 예. 저의 그 똥손으로 많이 고생하셨죠. 2인조, 3인조, 4인조가 됐고 그리고 원픽 보컬이 두 명이나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복이 쌍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기탁팀 무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대된다. 멋있다, 멋있다. 아, 저 팀은 서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멋있어. 진짜 기대된다. 근데 넷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 조합이 되게 좋아, 네. 지금. 그리고 수롱이가 온전히 드럼만 할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아. 지금 슈퍼팬즈에서 제일 인기 있는 남자 4명이야. 와, 윤성이가 건반 치는데? 오늘은 일렉기탁. 맞네, 일렉기탁이네. 일렉기탁? 정호 형의 10분의 1만 생겼어도. 포메이션상으로 딱 잘 어울린다. 그치? 딱 기본 밴드로. 맞아요. 일단은 2라운드 무대 때 저희 팀이 졌고 저희 팀원들이 잘하는 거를 못 보여준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누군가는 꼴등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저희 팀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분들이 계신데요. 베이스의 변정호. 저의 영원한 원픽인 우리 기탁이의 진짜 멋진 오른팔이 좀 돼줄 수 있겠다. 윤상의 남자 둘이네요. 네. 그리고 드럼의 김수롱.
오! 야, 수롱 씨. 야, 이제 좀 인생 피네요. 굉장히 만족하죠. 기탁이랑?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의 원픽들이었잖아요. 제 원픽으로 수롱이 형 뽑았거든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가평에서부터 하고 싶은데 두 분 다 프론트맨이 되셔가지고 못했거든요. 네, 정했습니까? 보컬의 임윤성님이요. 아, 임윤성 씨! 오, 윤성 씨! 인사 못했어요? 기타님이 보컬 하시는데 저 또 보컬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 보컬에서는 남자! 이건 없거든요. 무대에서 봤을 때 완전 다른 색깔의 보컬들이 있으니까 장면 전환이 확 되잖아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갈까요? 이게 너무 잘 맞으니까 그날에 좀 충격이 좀 있어요. 머릿속에. 와, 이거는 진짜 좀 잘 만들면 우린 정말 대박이겠구나. 요즘 보면은 청양 마요 고추가 있듯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이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것처럼 윤성이는 조금 호소력 있고 강하고 거칠은 보컬, 기타기는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그 안에 조금의 절제된 카리스마가 있는 보컬이라 생각해서 이거 재밌겠다. 우리가 우리들끼리 만나서 너무 기쁘고 막 너무 즐겁고 하기는 하지만 2라운드 때 다 졌잖아. 우리 다 프론트맨. 저희가 다 프론트맨 출신. 맞아. 네 명 다. 와. 그러니까 우리 셋은 실패한 프론트맨이야. 근데 진짜 이기고 싶거든. 네, 맞습니다. 우리 프론트맨을 지는 프론트맨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오, 멋있다. 정말 그 2라운드에 대한 한을 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기가 생겨요. 1등을 해야겠네요. 감정을 조금 더 고조시키기 위해 하드락적인 요소를 조금 더 가미를 해서 편곡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만의 해석과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동양의 곡 자체가 되게 자연, 대자연이랑 어울리는 곡이었죠. 자연에서 소리를 차용해보는 것 같아요. 소리나 FX나 네. 뭐 기타 라인 같은, 멜로디 라인 같은 거를 그치. 약간 그런 식으로 포즈를 좀 바꿔요. 바꿨어? 이거 원래 How many lies do we have to tell? How many times do we have to tell? 654! 어, 서서 하면 안 돼? 아이, 서서 칠까? 서서 치면 지금 좀 멋있었어요. 아, 괜찮았어. 네. 합을 위해 매일매일 만나서 합주하고 작업하고 누군가의 집에 같이 놀러 가서 밥도 같이 먹고 그 음악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에너지적으로 많이 소통하고 교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기가 싫어요. 네, 지기가 싫어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도끼를 품은 프론트맨 4명의 에너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팀은 느낌이 약간 한 밴드 같아. 그러니까. 옷을 저렇게 입어서 그런가. 넷이 키도 비슷해. 그쵸. 느낌들이 쭉 이제. 자, 오늘 기타팀이 준비한 곡은요. 빌리버, 레디오액티브 등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매진 드래곤스의 곡 부메랑입니다. 와, 이걸 한다고? 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자, 어떻게 재탄 생각이 들지 함께 만나봅니다. 야, 아 진짜 이 최종팀 포스를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최종팀 덕대. 1등에도 아닌 사람.
to tell how many times the false alarm goes off, goes off, goes off. I know I'll see you tomorrow, 'cause I'm better than letting you go, letting you go, letting you go, letting you go. Moving on, moving on, moving on, moving on. Letting you go, letting you go, letting you throw, letting you throw. You're my boomerang, boomerang. You're my boomerang, boomerang. How many times said I'm moving on? How many times the false alarm goes off? Goes off, goes off. I know I'll see you tomorrow. How many tears we have to cry? How many sleepless, so lonely nights to work it out? Is it worth it now? Should we go ahead? Should we turn around? I know I'll see you tomorrow, 'cause I'm better letting you go, letting you go, letting you go, letting you go. Moving on, moving on, moving on, moving on. Letting you go, letting you go, letting it throw, letting it throw. You're my boomerang, boomerang. You're my boomerang, boomerang. Because it isn't easy doesn't mean that it is wrong. Everything that we've been working on, working us along. 'Cause I'm better letting you go, letting you go, letting you go, letting you go.